모비스의 U10팀 맞대결 오늘 해설위 이승준 해설위원 또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양팀의 이 U10경기 앞선 경기는 모비스가 U10경기에서는 패배를 기록했잖아요. 아, 지금 U10경기 이 1차전 이제 현대모비스와 삼성과의 경기에서 모비스가 이제 또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아, 확실히 모비스가 분위기가 더 좋은 상황이고 전자랜드는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첫 경기이기 때문에 또 분위기 적응 잘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흰색 유니폼의 모비스가 선공에 나섭니다. 자, 드라이브 시도하는데요. 여기서 제투 투샷 얻어냈습니다. 초반부터 과감한 시도로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는 모비스 김상준이었고요.
자, 저희가 계속해서 이 U10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또 어린 선수들인 만큼 이 경기 또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또 소중하게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상대적으로 모비스는 두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몸이 좀 풀렸을 텐데 또 좀 쉬다가 왔기 때문에 또 이 몸이 또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전자랜드 그대로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아, 지금 스피드가 상당했고 올려놓는 과정까지 깔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자랜드 한영조가 오늘 경기 첫 득점을 신고했고요. 자, 전자랜드는 오늘 경기가 지금 경기가 첫 경기이기 때문에 또 몸을 어느 사이에 푸는 것이 또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세민의 드리블이 상당히 좋은 게 세 명을 앞에 두고도 네. 자신감 있게 왼쪽으로 돌파해봤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세민의 돌파 이후에 자유투를 얻어내는데 성공한 모비스. 자, 또 한 번 과감한 돌파가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경기 초반의 모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세민이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자유투 1구 깨끗합니다. 자, 확실히 이세민 선수가 앞선 경기에서도 그렇듯이 굉장히 과감한 시도로 또 모비스에 힘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자유투 두 번째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자,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전자랜드 직접 드라이브인 시도하는데요. 올려놓는 과정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엔 드라이브인이 또 한 번 빛을 발하는 전자랜드. 야, 지금은 정말 안달나게 이 공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 또 한 번 이번에는 네, 드라이브인 시도 또 한 번 득점 성공합니다. 아, 과감한 시도가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있어요. 신민준. 그렇죠. 페인팅 동작 이후에 계속해서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엘보에서 올라가는데요. 뱅크샷 무산됐습니다. 리마운드 따내고 있는 모비스. 자, 이세민인데요. 이세민 스크린 등에 없고 먼 거리에서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 다시 한번 리마운드 그리고 여기서 자유투 얻어냈습니다. 자, 확실히 과감하게 리바운드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모비스인데요. 지금은 본인이 슛을 쏘고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리바운드 가담을 해줬고 이런 적극적인 플레이가 자유투를 얻어낸 거죠.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 첫 번째 성공합니다. 앞선 경기에서도 굉장한 활약을 보였던 이태윤 선수인데요. 자, 두 번째까지 굉장히 각도가 높게 형성되면서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이번에 전자랜드 빠르게 레이업까지 득점 성공합니다. 되게 가볍게 올려놨어요. 네. 자, 전자랜드 김태원 선수의 레이업이었는데요. 경기 초반 6대6 김성준 미스매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레이업 성공합니다. 이번에 김성준의 득점. 직접 과감하게 드라이브인 시도하고 또 깔끔하게 올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팀 정말 경기 초반에 치열하게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실책은 주도권이 모비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자, 모비스 쪽으로 공이 넘어갔고요. 김성준 선수가 신장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핸들러 역할까지 자처하고 있습니다. 팀의 중심적인 역할을 지금 잘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준. 네. 자, 이번에 스크린 등이 없고 직접 빠르게 올라갑니다. 올려놓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는 모비스의 공격권. 김성준 선수가 종횡무진 초반부터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수들에게 적재적소에 패스를 잘 넣어주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레이업. 자,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이번에 신민준의 드라이브인. 신민준 선수는 장점이 상당히 많은 게 네. 저돌적이고요. 그리고 주저함이 없습니다. 돌파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패기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신민준. 자유투 첫 번째 불발됩니다. 그리고 신민준의 자유투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조금씩 현대모비스가 점수 차이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전후반 각각 12분씩 진행되는 유소년 리그인데요. 이번엔 엘보에서 점퍼 실패했습니다. 아, 여기서 막혔어요. 또 한번 턴오버가 발생해요. 전자랜드 돌아서면서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아, 스텝 밟고 오, 드리블 화려한데요. 빈 공간입니다. 그대로 수비 사이 헤집는 과정, 이번에는 모비스가 따내지 못했습니다. 자, 자클락이 7초, 6초 남아 있습니다. 전자랜드 이번에 쏴야 돼요. 우중간에서 쏩니다. 뱅크샷 성공되지 않았고 또 한 번 계속되는 전자랜드의 공격. 이번에 멀리서 쏘는데요. 이번에도 립 맞고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는 김성준의 목. 오, 성큼성큼 정말 빠르게 뛰어갑니다. 네. 자, 김성준 헤집고 들어가는데요. 플로터까지 성공합니다. 김성준이 이번에는 본인이 해결사가 되어봤어요. 네. 어, 경기 초반에 이 피지컬적인 우위를 앞세워서 김성준이 득점포에 가동하고 있고요. 모비스 다시 한번 따내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앞쪽으로 그대로 아무도 없습니다. 아하. 아, 여기서 조금 밀리고 말았어요. 아, 이건 좀 아쉬운데요. 네. 이번엔 전자랜드의 반격입니다. 이태윤의 손끝에 맞고 나간 공. 자, 앞선 장면에서는 모비스 입장에서는 리드를 더 벌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빠르게 역습에 가담을 해봤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들어가지 않자마자 바로 또 백코트를 빠르게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피드무브 이후에 뱅크샷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자, 불발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경기 첫 번째 타임아웃이 요청됐습니다. 자, 11-6. 경기 초반에 모비스가 5점 차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김성준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그렇죠. 김성준 선수가 신장도 있고 피지컬도 상당히 좋다 보니까 팀의 핸들러 역할, 볼 핸들러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골 밑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뒤쪽에서는 이 신민준이 이 패스를 잘 받아서 또 득점까지 많이 마무리를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비스가 이런 점수 차이를 벌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면 이 전자랜드 오늘 오전에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몸이 덜 풀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번 경기가 첫 경기이기 때문에 뭐 선수들 간의 호흡, 그리고 경기장 코트 안에서 적응, 이런 부분이 경기를 치를수록 더 나아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선 장면에서 이 한영주 선수의 레이업 성공, 아, 그리고 이 김성준 선수의 성큼성큼 드리블, 1쿼터를 휘저어놓고 있습니다. 보시면 참 안정감이 있어요. 네. 자, 끝까지 마무리까지 지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성준이고요. 자, 전자랜드 입장으로서는 일단은 뒤지고 있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경기를 치르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또 어린 선수들이 양구까지 굉장히 멀리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또 각 지역에서 이제 양구까지 갔기 때문에 선수들의 네. 컨디션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태윤이 여기서 바스켓 카운트 앤드 원입니다. 야, 이 공이 네. 들어가네요. 이태윤. 자, 밸런스가 잡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태윤이 끝까지 골까지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유투까지. 이태윤의 자유투 만들어냅니다. 석점 플레이 완성시키는 이태윤. 앞서 1차전에서도 활약을 해줬던 이태윤인데 이 2차전에서도 전자랜드를 상대로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태윤의 활약에 힘입어서 14-6 앞서고 있는 모비스. 그리고 여기서 휘슬이 울립니다. 자, 모비스 선수들은 이 적재적소에 이 선수들 한 명 한 명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이번 기회예요. 그렇죠. 앞선 장면에서 이태윤 선수가 네, 밸런스가 잡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엔드원까지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 앵수하는 전자랜드입니다. 야, 두 선수가 하이파이브 하는 장면이 예전에 그 슬램덩크 만화 있잖아요. 네. 아, 그 만화에서 그 북산 팀의 그 두 에이스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유명한 그림이 있죠. 그렇죠. 네, 네. 자, 여기서 반격 나서고 있는 전자랜드. 그대로 안쪽 투입하는 과정 휘슬이 울렸습니다. 이 모비스는 수비할 때도 이 전자랜드의 속공을 잘 끊어주고 있어요. 네.
지금도 충분히 전자랜드가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영리하게 잘 끊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초반에 전자랜드가 들고 나온 이 컨셉 어떻게 보면 속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때그때 모비스의 수비가 성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어냈어요. 그런데 라인 크로스가 선언이 됐네요. 네. 자, 그리고 전자랜드는 이윤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양구 굉장히 먼 곳 아닙니까? 그렇죠. 강원도 양구. 네. 네.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또 컨디션 조절하기가 어려운 지리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또 선수들 경기를 치르면서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반칙 선언됩니다. 양구는 어떤 걸로 유명한지 혹시 아시나요? 아, 양구는 뭐 군부대가 많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또 대한민국의 배꼽이라는 또 그런 네. 키워드를 또 가지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네. 한반도의 배꼽. 그렇죠. 국토 정중앙. 그렇죠. 양구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번 주말 리그 결승전 무대입니다. 자, 네, 선수들 좀 네. 피곤해 보여요. 그렇죠. 네. 아침 일찍부터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김성준 자유투 두 번째 시도 성공합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을 겁니다. 동료 선수들을요. 그렇죠. 또 이렇게 대회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회 하나하나가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끊어냈어요. 이태윤이 올라갑니다.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이게 이태윤입니다. 네. 야, 이태윤 선수가 상당히 1차전부터 좋은 활약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태윤이 스틸까지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전자랜드는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 자, 어느새 9점차까지 벌어진 1쿼터 경기인데요. 아, 앞선 장면이죠. 아, 이태윤 선수가 정말 교과서와 같은 레이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죠. 스텝을 제대로 밟으면서 이태윤이 그냥 얹어놓는다고 하잖아요. 네. 네, 잘 얹어놨습니다. 이태윤의 활약에 힘입어서 17-8 앞서고 있는 모비스 어느새 1쿼터 3분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대로 밀고 올라가는데요. 이번에도 레이업 득점 성공! 신민준! 이번엔 신민준 선수가 놓치지 않았어요. 네. 그 전에 속공 장면에서 레이업을 놓치고 아쉬워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에 신민준이 파울을 범했습니다. 자, 이태윤도 그렇고 신민준도 그렇고 굉장히 확실할 때 해주는 선수들이 모비스에는 있어요. 그렇죠. 선수들이 드리블할 때 지체하지 않고 바로 또 본인들이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도 끊어냈어요. 네. 자, 골 밑에서는 김성준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비스가 공격 진영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번에 직접 드라이브 시도 올려놓는 과정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전자랜드. 자, 그대로 드라이브인을 하는데요. 레이업 깔끔합니다. 한영조. 지금은 한영조 선수가 수비를 완벽하게 제쳐내고 네. 직접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번에 드라이브인 시도 레이업 조금 스텝이 엉켰습니다. 자, 한영조 선수가 마치 신민준도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번에 보죠. 김성준인데요. 김성준. 자, 마지막 순간 수비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전자랜드 비어있어요. 빠르게 앞쪽 연달 비어있어요. 점퍼. 아, 맞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골 밑에서 경합인데요. 그대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전자랜드의 공격. 아, 여기서 한영주 선수가 조금 밸런스를 놓치는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끝까지 집중력을 갖고 메이드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사실 농구를 할 때 저렇게 지금 한영주 선수가 왼손으로 드리블을 치면서 오른쪽으로는 수비수를 막았거든요. 네. 이 두 손을 잘 쓰는 게 농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걸 보여줬던 한영주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어요. 자, 화려한 드리블에 이어서 메이드까지 성공했습니다. 김태원. 아, 조금씩 따라붙고 있는 전자랜드예요. 아, 전자랜드가 조금씩 따라가고 있어요. 자, 1쿼터 1분 안쪽으로 떨어졌고요. 이번엔 모비스가 응수합니다. 자, 이세민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합니다. 모비스 선수들은 드리블이 다 상당히 좋네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차이트 투샷. 계속해서 템포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1쿼터 경기예요. 자, 전자랜드가 최대한 1쿼터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점수차를 좁히는 게 중요할 텐데 김태원의 과감한 시도가 자유투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아, 조금씩 전자랜드 선수들도 몸이 풀리는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첫 번째 성공합니다. 네, 선수들이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몸이 풀리고 있습니다. 네. 자, 자이토 두 번째는 림을 맞고 나왔고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비스 반대쪽에 있어요. 자, 전달이 됐습니다. 안쪽에서 자, 에어볼이 나왔고요. 김성준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데 미들 점퍼 불발됐습니다. 자, 빠져나오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인천전자랜드. 자, 지금도 김성준 선수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또 공헌도가 있는 장면이었죠. 지금도 앞에서 강하게 붙어줬기 때문에 빠르게 나가지 못했던 전자랜드였어요. 네. 자, 코너북은 화약에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세민 바운패스 탑부근까지 전달. 자, 그대로 쏘는데요. 림 맞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김성준 성공합니다. 김성준의 높이가 날아오릅니다. 확실히 김성준이 밸런스가 좋아요. 네. 자, 남은 시간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1 KBL 유소년 주말리그 결승전 모비스와 전자랜드 U10팀 간의 경기입니다. 23대 13으로 모비스가 앞선 채 1쿼터를 마무리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쿼터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자, 모비스가 23대 13 조금은 넉넉한 점수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또 후반전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그렇죠. 아직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10점 차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자랜드 앞쪽으로 띄워줬는데요. 그대로 밀고 들어가면서 자유투 투샷 얻어냈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과감한 돌파가 자유투를 얻어냈는데요. 김시원. 김시원이 힘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자유투까지 얻어냈네요. 네. 자, 충분히 전자랜드도 높이에서 밀리지 않거든요. 자, 자유투 첫 번째 림 맞고 나왔습니다. 자, 선수들 또 마스크 안으로는 또 동료들을 응원하는 마음이 굴뚝 같을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자유투 시도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자, 벤치에 있지만 마음은 한뜻으로 같이 코트를 뛰고 있습니다. 전자랜드 이번엔 레이업 조금 짧았고요. 김성준이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확실히 김성준 선수가 안정감이 있네요. 그렇죠. 골밑에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공격할 때도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거 보세요. 자, 완전히 비었어요. 고은찬 성공합니다.
지금은 고은찬 선수가 골을 넣었지만 김성준 선수의 지시로 네. 이 득점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동료가 이 비어있는 동료를 못 보니까 김성준이 적극적으로 저 앞에 비었다 이렇게 의사표현을 했으니까 득점이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야말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김성준이고요. 자, 여기서 블락 성공도 했습니다. 빠르게 나갈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파울 선언도 했습니다. 자, 앞선 장면이죠. 네. 네. 사실 이게 고은찬 선수의 손으로 만든 득점이지만 이 어떻게 보면은 김성준 선수의 입에서 나온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득점이면 득점 그리고 지휘까지 해주고 있는 자, 보컬 리더 역할까지 해주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25-13 고은찬 등지면서 일단은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김성준이 넘어지면서 잡아내요. 자, 여기서 킥볼이 선언됐습니다. 자, 확실히 양팀 선수들이 김성준 선수를 필두로 해서 많은 몸싸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확실히 선수들이 볼을 조금이라도 놓치는 장면이 있으면 바로 또 달라붙기 때문에 볼 관리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후반 각각 12분 비교적 짧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또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봐야겠죠. 자, 볼이 빠졌습니다. 전자랜드의 공격 이번에 스텝 받고 올려놓습니다. 이번에 맞고 나온 공 다시 한번 자, 양팀 계속 엉켜붙습니다. 자, 앞선 장면에서 네, 김성준 선수의 볼을 향한 집념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선수들 물론 뭐 승부욕도 좋지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런 네. 상황에서 선수들끼리 깔리는 장면이 나오게 된다면 부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자, 코너북은 전자랜드. 자, 볼 빠져나왔습니다. 그대로 올려놓는데요. 메이드 되지 못했고 다시 한번 김시원 여기서 휘슬 울립니다. 지금은 다섯 명의 선수가 이 한 선수를 둘러싸고 뺏어보려고 하니까 그래도 힘으로 지키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 중심에는 또 모비스 김성준이 있었습니다. 전자랜드의 공격 페인트 모션 이후에 직접 안쪽까지 진입 따내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데요. 아, 여기서 반칙. 자, 파울 개수가 점점 쌓여가고 있는 양팀입니다. 확실히 신민준이 빠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견제를 해주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25-13 아직까지 해볼 만한 점수차거든요. 아, 이 12점 차 아, 이제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전자랜드. 네. 여기서 수비 잘하고 그래도 빠르게 따라가야 돼요. 좌측에서 빼줬습니다. 그대로 먼 거리 쏘는데요. 조금 짧았습니다. 자,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 석점을 쏘는 것 당연히 이 성인 레벨까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저 위치에서 시도를 한다는 건 연습할 때 성공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전에서도 저렇게 석점 라인 바깥쪽에서 쏘는 건데 선수들이 실전에서도 몇 번 성공을 하다 보면 더 자신감이 붙어서 많이 시도를 더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연습한 결과가 고스란히 코트에 묻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엔 자유투 첫 번째 불발됐습니다. 자, 조금씩 지금부터 따라가야 하는 전자랜드인데요. 김태원의 자유투 두 번째 성공합니다. 자,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유소년 리그는 석점 슛이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석점을 시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오늘 선수들이에요. 아무래도 이 안쪽에 선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외곽에서 적극적으로 슛을 시도하고 있어요. 네. 오, 잘 돌아섰어요. 볼을 긁어내면서 김시원이 메이드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래도 전자랜드가 한 자릿수 점수 차이로 줄였어요. 네. 25-16 2쿼터 7분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성준 직접 드라이빙 립 맞고 나온 공. 아, 이번에 전자랜드 빠르게 올라갑니다. 김시원인데요. 김시원. 자, 그대로 스텝 밟고 올려놓습니다. 점수차 조금 더 좁혀집니다. 김시원 선수가 저 수비수 앞에서 한번 템포를 조절하는 거, 이 동작 하나 때문에 완벽한 찬스를 본인이 스스로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아, 영리하게 드리블 잘했습니다.
김시원이 조금씩 힘을 내면서 전자랜드 리드를 좁히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유리하게 빠져나왔고요. 한영조 앞쪽으로 전달해줍니다. 이윤혁 맞고 나온 공 다시 한번 바운드 패스. 자 골밑에서 혼전 상황인데요. 김시원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여기 이게 들어갔더라면 분위기를 완벽하게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아 아쉽네요. 네. 자 반격에 나서고 있는 모비스 신민준. 아 이번에 한 번에 앞쪽으로 봤습니다. 아 잡지 못했어요. 또 한 번 이태현이 올라갑니다. 이태현 자 배드리지 못했고요. 자 계속해서 턴오버가 나오고 있는 오늘 경기. 오 빨라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안쪽까지 진입. 아 여기서 림 돌아 나왔고요. 김시원 자 수비사의 스틸 성공합니다. 모비스 빠르게 올라가요. 앞쪽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이태윤 야 전자랜드가 앞선 두 차례의 좋은 기회 살렸더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아,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분위기가 넘어가네요. 자 이번엔 김태원이 예 응수합니다. 자 말씀해주셨다시피 사실 농구는 흐름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찾아온 찬스를 살렸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앞선 장면의 전자랜드였고요. 선수들의 손이 불을 뿜으면 이제 계속해서 또 점수가 나오는 게 농구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가져오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전자랜드가 앞선 여러 차례 기회에서 사실 쉬운 찬스였거든요. 네. 이걸 마무리를 못 지어주면서 분위기를 쉽사리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과정은 되게 좋았어요. 네. 사실 어쨌든 농구는 판정승이 없기 때문에 네. 그 골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7대 20으로 앞서고 있는 채 모비스 또 리드를 가져가고 있고요. 네, 앞선 장면에서 자, 김태원의 클린샷이 나왔습니다. 자 전자랜드가 오늘 대회 첫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초반보다는 조금씩 감각이 끌어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전자랜드가 이제 후반전 들어서 경기력이 더 살아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다른 경기가 있어요. 이 경기에서도 어떤 모습 보여줄지가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 경기 잘 치르고요.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모비스는 앞선 경기에 삼성과의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조금은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고 해도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신민준 멀어지면서 쏘는데요. 조금 짧았고요. 빠르게 반격 나서고 있는 전자랜드. 김태원 아 여기서 스틸 성공했어요. 또 한 번 뒤쪽에 신민준이 올라갑니다. 그대로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한 번 찾아온 찬스에서의 마무리 짓는 능력의 차이 지금 리드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마무리 능력에 있어서는 오늘 경기에서는 모비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바스켓 카운트 만들어냈습니다. 김시원이 만들어냅니다. 야 그래도 김시원이 팀의 중심을 지켜주네요. 네. 자 서로 서로에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전자랜드 선수들. 자, 김시원 선수가 조금씩 실마리를 잡고 있는데. 또 주변 선수들이 김시원 선수를 조금 더 도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석점 플레이 만들어냅니다. 29대 23 자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모비스인데요. 좌측 코너 베이스라인 공략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자 깔끔한 득점 이세민. 이세민 선수가 또 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수비사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휘슬 울립니다. 지금도 두 명 사이를 자신감 있게 들어봤었는데 수비가 잘 막아섰고요. 네. 아, 이 전 장면에서 사실 저 위치에서 플로터 아, 이 거리 감각이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슛이었는데 그렇죠. 자 김시원이 여기서 또 한 번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이세민 선수의 테크닉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그렇죠. 또 한 번 이세민이 잡았습니다. 이번에 먼거리 립 맞고 높게 튼 공. 또 한 번 골 밑에서 공방전 이어집니다. 김성준이 끝집어 나왔고요. 리바운드 김시원의 몫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헬드볼.
31대25 좁힐 듯 좁히지 않고 있는 격차인데요. 그렇죠. 계속해서 모비스가 전자랜드가 쫓아오면 달아나고 전자랜드도 계속해서 쫓아갈 수 있는 기회에서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점수 차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재치 있게 올려놓는데 일단은 맞고 나왔습니다. 이 리바운드 다툼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멀어지면서 쏩니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자 지금도 어쨌든 메이드를 함으로써 마무리를 짓고 있는 모비스인데요. 네. 결정을 지어주는 게 중요해요. 흘러나온 볼 베이스라인 부근 바운패스 연결됩니다. 김시원. 자 수비 3명 사이 이겨냅니다. 김시원의 득점. 네, 확실한 전자랜드의 공격 루트입니다. 김시원. 네. 자 남은 시간 2분. 6점 차로 모비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세민. 자 코너 쪽에 몰렸는데요. 여기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모비스 입장에서는 이 앞서고 있는 장점을 10분 발휘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 공격이 양 팀에게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돌아서면서 이번에 올려놓는 과정 자이트 투샷 얻어냈습니다. 아 이건 커 보이는데요. 이 수년 리그는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일반 이 성인 농구에서는 6점 차이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아, 상당히 힘듭니다. 시간도 흘러가고 석점도 없고요. 자, 이세민의 자유투 한 점. 리드에 힘을 더합니다. 아, 이세민 지금 네. 땀을 정말 많이 흘려요. 아, 그만큼 이 투혼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경기 이세민 선수고요. 네네. 자, 이제 두 번째는 림을 맞고 나왔습니다. 어, 땀을 비맞은 것처럼 네. 흘립니다. 그만큼 또 엄청 열심히 뛰어주는 거겠죠. 그렇죠. 아 정말 어느 지도자가 저런 선수를 안 예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 김성준이 직접 나섭니다.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야 이거는 쐐기골이네요. 네. 이제 남은 시간 55초. 아, 김성준의 득점까지 또 한 번 터졌습니다. 자 이번에 과감하게 올라보는데요. 또 한 번 모비스의 수비가 성공됩니다. 남은 시간 40초. 한 번에 안쪽 투입. 좋은 샷 깨끗합니다. 아 지금은 각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클린샷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패스와 슛 완벽했습니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자랜드. 코너 부근에서 일단 휘슬 울립니다. 자 전자랜드도 남은 경기 삼성과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패색이 짙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승패에 상관없이 이 한 경기 한 경기 모든 순간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네. 또 이 어린 선수들에게는 1분 1초가 굉장히 또 큰 가치로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때는 사실 그 중요한 가치를 알아채기가 아, 네. 쉽지가 않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계속해서 이 코트에 들어가서 경기를 할 때만큼은 최선을 다해라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어린 선수들이 멋진 경기 오늘 보여주고 있고요. 안쪽 투입하는 과정 김시원이 뺏어냈습니다. 남은 시간 7초. 김시원의 능력을 봐야죠. 김시원 이번엔 네 올려놓습니다. 네, 김시원이 고군분투를 해주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김시원의 득점과 동시에 오늘 경기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0-2021 KBL 유소년 주말리그 결승전 모비스가 전자랜드를 상대로 승리를 따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모비스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갔고 아, 이 김성준 선수와 이 신민준 선수 그리고 사실 고른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모비스가 점수 차이를 많이 벌렸고 전자랜드는 상대적으로 이제 김시원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를 했었는데 김시원 선수 이외의 선수가 좀 도와준 상황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적다 보니까 아쉽게 패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 높이면 높이 그리고 얕으면 얕어 굉장히 종횡무진 활약을 했던 오늘 경기 김성준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자, 또 김성준 선수 말고도 또 신민준 선수 그리고 뭐 다른 선수들도 이세민 선수도 그렇고요. 그렇죠.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모비스 오늘 경기에 또 승리를 따냅니다. 자, 앞서 1패를 했기 때문에 이 1승이 정말 크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음 경기 있기 때문에요. 자, 오늘 경기 최고의 활약을 펼쳐줬던 네, 김성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안영진 아나운서. 멋진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비스의 김성준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승리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삼성한테 졌는데 전자랜드한테는 이겨서 좋아요. 자, 김성준 선수에게 상당히 행복한 5월일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오늘은 또 농구까지 하고 있는데, 자, 어린이날에 조금 즐거웠던 기억이 있나요? 동생들이랑 많이 놀아서 즐거웠어요. 뭐 부모님에게 선물 받은 거 있나요? 네. 어떤 거 받았어요? 게임팩이요. 게임팩. 그럼 김성준 선수는 어버이날에 부모님에게 뭘 해줬나요? 안 해줬는 것 같아요. 뭐 사랑한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줬나요? 네. 그럼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부모님께 카메라 보면서 마이크에 대고 목소리 크게 해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 농구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멋진 경기 기대할게요. 네. 자, 모비스의 김성준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아, 지금 보는 내내 절로 아빠 미소가 지어지네요. 그러네요. 네. 이 마지막에 이 하트. 아, 네. 약간 하기 싫은데 네, 시켜서 하는 느낌. 하지만 그래도 네. 김성준 선수의 부모님은 이 하트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잘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력도 1등, 마음도 성품도 1등 김성준 선수를 만나봤고요. 저희는 또 잠시 후에 U11경기 전자랜드와 현대모비스의 경기로 찾아뵐 테니까요. 그 경기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승준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캐스터 백현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